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전주 한옥마을에 왔는데요. 비가 어느 만큼 오냐면 이만큼 많이 옵니다. 푸른 요람 숙박도 있고요. 깔끔해요. 그리고 그리다 수 숨었는데 미선 공예도 있고 족덕이네. 한옥마을 본점이네요. 4대 맛집이라고 해요. 와, 정말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구경만 하는 걸로. 제가 많이 잘 먹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배고프지는 않고요. 교동 다원도 있습니다. 많은 곳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런치 스페셜 이벤트 3시까지 하는데요. 떡갈비 정식. 가격도 저렴합니다. 와, 또 마음에 드는 거, 여러분 딱 마음에 드실 만한 의상 대여점이 있는데요. 이리 오너라. 이리 오너라가 있습니다. 의상 대여점 콜라 스튜디오. 이 거리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?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고 비도 좀 맞아보면서. 안마 조교 카페 가고 싶은데,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, 네,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. 황진이에서 한복 교복 경성 의상 사진관도 있고요. 적중이네. 전주 한옥마을 마약 6점도 있고요. 황진이 한옥 숙박 한지 꿀잠자라고 다락방, 홍토방, 침대방이 있다고 저를 유혹하는데 전 어디서 잘지. 전주랑 제주랑, 전주하고 제주랑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죠? 감성 소품이 있는 곳입니다. 셀프 사진관, 만년 닭갈비, 닭강정, 전보새우, 한옥문 꼬지, 꼬지 전문점이네요. 맛있어 보여요. 닭꼬지. 전미애 맛있는 이야기.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미애가 간다.